계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소망교구를 섬기시는 길미희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쁨이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좋으신 나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제단의 아버지 포포틴이라는 영혼 구원을 위한 귀한 도구를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를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어 가심을 인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제단에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불의 아버지 뜰을 통하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쓰실 아버지 귀한 그릇들이 되어서 주님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이 되며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포포틴이란 귀한 아버지 사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마음과 뜻을 합하여 아버지 또한 성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 아버지 그 가정과 또한 모든 걸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 인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아버지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와 찬양으로 아버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로 행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귀한 제단에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세우신 주의 종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서서 아버지 모든 바람을 막으시고 아버지 모든 힘든 일을 혼자 아버지 맡아 아버지 감당하시는 주의 종을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어서 앞서 행하시는 주의 종에게 아버지 또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성도들 동역자가 되어서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함께 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갈급한 심령에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한 자는 붙들어 주시오며 아버지 또한 소경은 보게 하시고 기먹어는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진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압박당하는 자는 주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지하고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이 354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5절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이제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몇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이제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갑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지요. 감사하지요.
이번 주간에는 새벽기도를 순서를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제가 맡고 수요일, 목요일은 이경민 목사님, 금, 토요일은 제가 맡고 그 다음에 리처슨 목사님이 다음 주에 순서가 되어 있군요. 제가 수요일, 목요일에는 헌두라스에서 교육자 세미나가 있어서 1박 2일 동안 가서 산페드로 술라에서 수백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푸포틴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혹시 이제 내일 혹은 모레서부터 이틀 정도 혹은 3일 우리 조영갑 집사님이 어제는 뉴저지에서 예배 후에 찬송하고 간증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간증을 좀 우리 새벽 기도에 낮 시간에는 어떻게 시간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틀 간증 집회를 새벽에 하고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하고 토요일에는 아마 황성주 박사님 오셔서 또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아주 화려하게 아멘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행사와 집회들이 다 맞춰지니까 마음이 훨씬 한가했습니다. 아주 큰 일들이 다 지나가고 손님들도 많이 오셔서 또 이렇게 북적북적하다가 어제는 다 미국 사람도 떠나시고 남미 사람도 떠나시고 보에르토 분도 떠나시고 엘살바도르 분도 떠나시고 이제 오늘 맞아 떠나시면서 2, 3일 내에 다 떠나게 됩니다. 조영갑 집사님만 좀 남으셔서 며칠 더 계시고 전성덕 전성진 집사님 이제 수요일 날 떠나시고 대부분 다 떠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보내셔서 같이 앞으로 할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상의하고 팀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은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 감사하다 그러는데 아멘도 안 하시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이 성령이 인도하셔서 그분이 앞서 가시고 우리는 그래서 잘 모르지만 믿음으로 따라가고 가면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를 봅니다. 이번에도 그 아폴로 극장은 90년 역사가 있고 그 앞에 보면 미국에서 배출된 세계적인 가수들이 즐비하게 길바닥에 다 누워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다 새겨서 스트리트에다가 마이클 잭슨 뭐 이런 수 없는 기라성 같은 연예인들이 그 아폴로 극장을 통해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됐기 때문에 그 앞에 바닥에 보면 전부 이름들이 있습니다. 네. 관광객들이 와서 보니까 여긴 어디라 그러고 설명만 앞에서 한참 하고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나가더라고.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한번 안에 들어가면 한 사람이 16불씩 내야 된대.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는 데만 16불씩 내니까 그래서 밖에서만 설명하고 가더라고. 근데 우리는 안에 들락날락 여러 번 들어갔으니까 돈 많이 번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또 그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 가족이 티셔츠를 또 4천 개를 이렇게 His Life 하고 또 125가에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할렘 125 그렇게 선 그 티셔츠를 4천 개를 기증해 주셨어.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씩 다 애들 어른 노인 다 주고 그렇게 해서 아주 감사하게도 잘 맞췄습니다. 가보니까 여기서 노래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연습이라고 생각했던지 별로 그랬었는데 거기 가니까 야, 거기가 어딘지 아니까 너무너무 자기들이 알아서 잘하는 거야. 내가 좀 괘씸하더라고. 여기서 잘하지 왜 일생 한 번 거기 가서 노래하는 게 꿈이야. 선의 자매도 10여 년 동안 뉴욕에 있으면서 저기서 한번 노래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꿈을 꿨는데 이번에 아폴로 극장에 가게 됐다 그랬더니 만사 다 제껴놓고 온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참 세계적인 명소에서 노래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 하여튼 가보니까 우리가 12시 공연인데 12시에 문을 열어줘요.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거기 다 복잡한데 한 번도 거기서 들이다도 못 봤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글쎄 한 시간 만에 준비를 하고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다 쳐다보고 한 번도 맞춰보지 못하고 이 음악, 뭐 영상, 사운드, 라이팅 이런 거 다 거의 그냥 생땅에서 남의 집에 가서 그 다음에 무대도 얼마나 좁은지 이거보다 훨씬 좁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참 이건 제가 오죽 답답하면 나가서 하나님 이 시간이 그냥 얼마나 급하고 저 준비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가서 해를 멈췄다는데 이제 해는 멈출 수 없고 시간을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하여튼 1분 1분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하여튼 제가 늘 느끼는 게 해산의 고통을 꼭 해야 뭐 하나 출생한다고 애 나는 것 같아. 가슴이 저리고 그래서 앞에서 보니까 더 애가 타서 밖에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시간을 멈춰주고 기적이 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시간 정시에 공연을 시작했는데 참 아주 엑셀런트하게 잘 준비도 잘 되고 또 우리 팀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눈물겹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도 훈련을 해서 그냥 척 가서 서가지고 그냥 막 해내는데 프로페셔널리 잘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도 미국 분들이 와서 보더니 처음에는 뭐 한인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한다니까 뭐 하기에는 하겠지 가보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이 그 불완전히 그 동네 옆에 동네에서 이걸 하는 걸 우리가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본 것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할 수 없는 일, 상상하지 않았던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길을 계속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승리하고 히브리서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는 쓴 사람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주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어느 지역에 있는 누구에게 편지하느니 이렇게 발신자와 수신자, 기록자와 받는 사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다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해서 12권을 썼죠 아마. 네, 그 바울 서신이 누구와 누구에게 쓴다고 그렇게 썼는데 이 책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미스테리입니다. 그냥 문체나 쓴 단어나 내용이 사도 바울 서신과 일치하는 게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그러나 신비롭게도 쓴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르는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했습니다. 74번씩이나 구약 성경을 신약에 인용한, 신약에서 가장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가장 많이 구약을 소개한 그런 책으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와 대제사장과 성전과 성막과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의 제도와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시스템을 그대로 설명을 해가면서 그 구약을 신약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런,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신약의 예수고,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직분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제사를 대신 백성들을 대신해서 짐을 지고 제단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이걸 강조하면 천사보다도 높으시고 모세보다도 높으시고 여호수아보다도 높으시고 선지자보다도 높으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다. 천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뭐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천사보다도 높으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대제사장이시고 또 제사장과 함께 어린 양 제물이 돼서 피 뿌리는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피를 흘려서 어린 양이 되고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드려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셨다. 이런 그 스토리를 다, 구약에 있는 얘기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설명해가는 그런 중요한 말씀. 아마 유대인들은 이 글을 읽으면 금방 이해할 것입니다. 이건 아마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을 위해서 쓴 책이고 또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신 책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자가 분명하지 않지만 신비롭게도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와 같고 브릿지와 교량과 같아서 구약의 대제사장을 곧 예수 그리스도로 잘 설명해서 그리스도가 모형이신, 대제사장의 모형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한 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2장에 넘어가서 그 앞에 부분의 걸 설명해야 뒤에 게 설명되니까 오늘 내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왜 이 책을 썼냐 하면 이 책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들은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들어서 그 사도들이 또 속사도라고 하는 제자들의 또 제자들을 세워서 속사도라는 예수님의 열한 제자, 열두 제자 그 사람들에게 들은 사람들이 직접 가르쳐준 그 속사도 시대에 그 두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순교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천국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직접 들은 사람들에게서 이제 들은 사람에게서 또 들었는데 또 들은 사람들도 돌아가시고 그 들은 사람들에게 또 들은 사람들이 이제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믿음을 자꾸 밀어내고 믿음을 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내려가고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나 하는 걸 다시 믿음이 뭐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올 것과 심판이 올 것과 그 다음에 이 예수 믿다가 타락하는 것과 예수 믿다가 변절하는 것과 구원받았다가 타락하는 것과 이런 걸 자세히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리라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경각심과 그 다음에 경고를 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넘어가서도 그렇게 보고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We must pay more careful attention. 그렇죠? 우리가 이 들은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여기 단어가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유념이라는 단어로 유념이라는 말은 있을 유자고 생각염자입니다.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생각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고 영어로 따지면 pay more attention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더 강력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pay attention 그러죠. pay attention이란 attention 그러면 군대 말로 attention은 차렷 일중시옷 차렷 그러면 예 attention 그러잖아요. 차렷이고 정신 차리라는 말이죠. 일중시옷 쉬라는 말은 이렇게 쉬라는 말인데 뒷짐 짓고 서서 조금 릴렉스 차렷 그게 attention. 그래서 우리 스웨이저가 pay attention 그리고 노래하면서 막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게 다 그 노래인데 attention이라는 것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 집중하는데 pay attention 그러면 attention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pay 집중해서 pay attention 하고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라 more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careful이라는 말은 조심해서 그러니까 더 조심해서 pay attention pay more careful attention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합치니까 더 조심해서 생각과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말씀을
어텐션 하라는데도 눈 감고 자면 안 돼요. 그렇죠? Pay attention. 정신 차리사, 정신 차리자 그런 말이죠. Pay more careful attention. 그러니까 유념하라 그 정도가 아니고 Pay more careful attention. 그러니까 더 조심해서 생각을 집중하고 해라. 뭘? 들은 것에 대해서. 그 들은 게 뭐냐? 그러니까 들은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 들은 게 뭐냐면 복음이죠. 구원이죠. 구원에 대한 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들려줘서 들은 사람이 또 들려주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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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렸던 사람이 또 들어주고 아멘 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또 제자가 제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 전에 들어 전에 전에 전해서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은 복음을 pay more careful attention. 더 조심해서 그걸 꼭 붙잡아라. 그걸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why?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탓을, 믿음의 탓을 내리라. 이 배가요, 그냥 놔두면 한없이 떠내려갑니다. 그, 자다가 앵커가 이렇게 내려놓지 않으면 배가 한없이 바람대로, 물결대로 한없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탓을, 믿음의 탓을 내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이 믿음의 배를 갖다가 든든히, 우리가 말하면 고물이라는 건 좀 한국말로는 닷이라 그러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묵직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확 바닥에 걸치면 그 다음에는 이 배를 붙잡아주는 그런 앵커가 있는데 그 앵커를 갖다가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에 놓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든 뭐 물결이 있든 간에 배가 거기서 절대로 다른 데로 밀려가지 않도록 이 고무를 내린다 그래요. 이거를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이라. 거기다 놓아라. 탓을 내리라. 그러는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pay more attention.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떠내려갈 수 있고 구원을 등한히 하면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유념하라 유념함으로 그랬는데 그렇게 함으로 약합니다. We must. 그러니까 we must 꼭 해야 된다는 것. We must 필수적으로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절대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조심하고 관심 두고 pay attention을 더 관심 있게 조심하고 다 더 조심스럽게 그걸 봐야 되고 붙잡아야 된다 하는 말씀. 필수적으로 반드시 we must pay attention. 이런 단어들을 보니까 우리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면 이거를 꼭 붙잡으라. 마치 보화를 발견하면 꼭 붙잡도록. 그 다음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습니다. We must pay more careful attention, therefore, to what we have heard. So that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we do not drift away 흘러가지 않도록 않기 위해서 우리가 what we have heard 들어온
이야기를 우리가 더 must pay attention 해라. For if we message, if the message spoken by angels was binding and every violation and disobedience received it just punishment. 만일 천사들이 와서 이 binding 아주 견고하게 and every violation 이렇게 말씀한 범죄함과 그리고 불순종을 설명했는데도 it's just punishment. 그래서 그런 것을 받지 않은 그런 데 대해서 보응을 받았으면 그렇죠? 천사들이 와서 spoken message spoken by angels and every violation and disobedience received its just punishment.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구예요? 롯의 아내. 얼마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왔었어요. 천사들이 와서 망합니다. 심판이면 지금 곧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 장인 될 양반이 돌았어. 농담으로 해도 좀 가라고 지금 돈 벌어야 되고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는데 뭔 소리냐고. 그리고 동네 친구들하고 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심판을 받고 농담으로 그걸 조심 안 하고 천사들이 와서 말한 것도 저들이 받지 않았으므로 보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중에 롯의 아내는 천사들을 보고 sorry 천사들도 대접을 했어. 밖에서 밥도 하고 닭도 삶고 새암탉도 삶아나 했고 그랬을 거야. 하여튼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천사들도 대접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다 나가라고 설명도 해줬고 그랬는데 그걸 글쎄 그 유명한 브랜드 뭐지 그게? 네. 무슨 가방인지 봤어요? 루비똥인지 무슨 개똥인지 하여튼 그런 거 가지고 값 비싼 밍크 오바에다가 막 이런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그거를 그냥 그걸 그냥 어떻게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다 버리고 가야 돼. 그러니까 버리고 가자고 가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그 롯의 아내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 솔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퐁 하니까 그냥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얘기했는데 그걸 안 듣고 pay attention 안 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여기서 쓰고 그 다음에 불순종함,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그렇죠? 이와 같이 3절에 How shall we escape if we ignore such a great salvation? 이 구원, 이 great salvation, such as great salvation, 이 큰 구원을 ignore 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escape 하겠냐는 거예요. 롯의 아내도 그렇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 들은 말씀, 그 사실 복음은 들은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써서 이게 우리에게 전해왔으니까 이게 이제 듣고 보고 여기 말씀에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ignore하면 how we escaped 어떻게 그 심판을 우리가 피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피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죠. This salvation which was first announced by the Lord 주님이 선포해 주신 처음 선포해 주셔서 복음을 전해서 Gospel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salvation을 first announced 주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 which was first announced by the Lord the salvation이죠 this salvation 이 구원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고 was confirmed to us by those who heard him 그에게서 들은 사람들이 confirm 확인해 주시고 그 제자들이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확인하고 그걸 다시 다른 사람에게 컨펌해 주시고 그걸 들었으니까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확인을 해 주셨다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다 복음을 들은 그뿐만 아니라 God also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testified to it by signs and wonders and various miracles and gift of the Holy Spirit distributed according to his will. 이 salvation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들은 사람이 전해주면서 확실하게 전해줬고 그 전해준 사람이 또 전해줬고 전해준 사람이 또 전해줬고 전해준 사람이 또 전해줬고 전해준 사람이 또 전해줬고 아멘 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확실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벌써 40년 전에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구원의 복음의 확실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저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믿습니까? 뭐 나보다 더 일찍 믿은 사람도 계시지만 내가 40년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걸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도장 찍듯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확실하게 전해줘야 돼 흐지부지하지 말고 대충하지 말고 확실하게 전해줘 그렇게 해서 전해 받았을 뿐 아니라 또 다른 게 그것만도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기적과 하나님 자신이 signs and wonders and various miracles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can distribute according 그의 뜻을 쫓아 그걸 확실히 우리에게 주신 믿습니까? 시간 돼서 빨리 끝나야 되겠다 내일 하면 되니까 그만해 아멘 기도할 시간 있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들어서 확실하지만 성령이 그 후에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적 한 번도 안 체험한 사람 없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예, 표적도 다 봤어요. 병도 낫기도 하고 오냐 지금도 기적을 매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Every day we experience the miracle, various miracles. 뭐 아폴로에도 기적 일어났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기적 일어났습니다. 매일 매일 기적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컨펌에 같이 계시고 말씀 구원받은 걸 매일 확인해 주시는데 어떻게 이걸 등한히 하고 떠내려가겠냐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관심 두지 말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그 구원만 붙잡고 늘 감격해야지 뭐 이것저것 보고 시험 들어서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걸 팽개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 목사 설교가 틀렸다 그러고 뭐 성가대가 옷이 어떻다 그러고 뭐 누가 어떻다 그러고 출애저가 뭐 왜 와서 에? 애들이 응댕이를 흔드냐. 아니 그 꼬마들이 흔들면 어때? 아이고 필름이 다 보여. 난 다 안 보이더라. 구원만 보이니까 다른 건 다 좋아. 그걸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팽개치고 등한히 하게 되고 그래서 딴소리 하게 되고 그래서 시험 들면 그 다음에 교회생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말고 거기에 믿음의 굳건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말도 계속 조심해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떨어져 나가서 벨르모 소리 다 나오는 거예요. 알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래서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팽개치고 땅은 뭐 견물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뭐 건물이 왜 어때요? 이만하면 됐지. 너무 좋대.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면 그냥 교회 변소에 가면 지린 내가 퍽퍽 나야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 같아. 교회 같아? 내가 그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감격해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게 다 보이고 그럼 교회생활 못하고 신앙생활 못하는 이거 소중히 여기라. 또 내려갈까 조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침에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들은 말씀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감격하게 해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구원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인과 기적과 표적을 보내주셔서 살았고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텐데 그 구원과 기적과 감격을 주셨는데 이 확실한 증거를 떠내보내지 말게 조심하고 주의하게 주옵소서. 오늘 히브리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큰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에 축복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새벽에 나와 말씀 구원 감사해서 감격해 하는 권속들 머리위에 영원히 같이 계실 지어다. 아멘. 자리 앞자리 나오셔서 우리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십시다. 한 30분 동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사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번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황성주 박사님 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재직회가 있으면 제가 재직들 준비해 주십시오. 이번 주간에 있을 혼두라스의 14 윈도우 세미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셨으면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감격이 그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심하며 가슴에 새기며 이제 저희들의 구원받은 이 사실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이제 배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이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께서 전해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며 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는 그 사명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주소서. 주께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에 이슬 이 새벽 제단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간에 강건케 하소서. 그리고 이 제단을 통하여 선포가 되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소서. 이제 이 주간에 콘드라스에 있을 후포진민도 세미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선교팀 일행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름부으신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고 그 콘드라스 땅에 사명자들을 깨우는 일에 큰 기적이 큰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10년 동안 일본은 그 땅 가운데 포포진 인도라는 어린이 그 사역을 통하여 이제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하셔서 그 땅 가운데 이 어린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명자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셔서 그 땅 가운데 축복의 땅, 미래가 있는 땅, 소망이 있는 땅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오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포포진 윈도우라는 18억 5천만 명의 전세계 어린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작전명령 레스크 185를 통하여 이제 저희들은 다시 한번 이 9월에 다시 더 조심하며 구원에 이르는 길, 이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도록 주님 어린 생명들에게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들고 증거하게 하소서. 이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듣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께 주님 축복하소서. 주의 은혜가 그 가정을 통하여 넘치게 하소서.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 이 뉴욕 도성에 이제 앞으로 있을 이 시니어 칼리지의 개강과 하우하우스의 개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나와
새벽 제단마다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합하여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순종함으로 이 제단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동안 베풀어 주신 기적을 다시 한번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넘치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새벽 제단을 섬기는 소망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이 지역을 이 제단이 속해 있는 지역을 복음화하며 전도하며 날마다 부흥하는 교구가 되게 하시고 교구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구원 순장 목자 예비 목자 신방관 모든 가정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의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뉴욕 도성을 변화시키는 귀한 교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섬기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섬기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공급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준비하고 이제 2012년 2013년 전반기 제주계를 주님 손에 올리고 그리고 주말에 있을 주님 치유 세미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전화를 통하여 행하는 모든 행사기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한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 사명을 이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짐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큰 역사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닻을 내려서 믿음을 견고히 하고 굳건히 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진하는 이 프라미스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굳게 붙들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있을 모든 행사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가 넘치니까 날마다 풍성한 말씀의 장치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브레이크트룸 의심 65일째를 맞는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 말씀으로 선포된 것처럼 이 제단을 통하여 섬기는 모든 인물을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브레이크트루를 통하여 신앙의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약진이 개인적인 약진이 있게 하시고 전 교회적으로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재단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 받는 성도들을 모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 재단을 통한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이 뉴욕 도성에서부터 시작된 이 포포진 인도 사역이 저 중남미 땅을 거쳐서 아프리카 땅과 아시아 그리고 저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명 이 레스큐 185억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이 사역이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들고 선대에서 지휘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이 일을 주님께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 주의 종으로 저희들은 합심하여 동역하는 주의 일꾼들로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합심하는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단마다 나와 기도하는 일꾼들을 모아주시옵소서.